그러면 우리 그 꼬마 스케이터들이 사실 쉽지 않은 스케줄을 소화를 하더라고요.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됩니까?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 새벽에 하고 막 학교 가고 밤늦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 보통 링크장이 일반 개장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대관은 뭐 6시부터 10시까지 네. 저녁에는 8시부터 뭐 12시까지 하니까요. 하키 선수들, 뭐 스피드 쇼트 선수들, 피겨 선수들이 대관을 서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돼? 뭐 태능 같다, 안양 같다, 과천 같다, 뭐 잠실 같다. 아, 정신이 없어요. 아니 그 하나에서 다 하는 거예요? 거기서도 아이스하키 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네. 해야 되고 스피드 스케이트 하는 사람도 그 연습해야 되고 네. 그러니까 스피드 선수들이 원하는 빙질이나 피겨 선수들이 하면 빙질, 하키 선수들을 위한 빙질 다 제각각이거든요. 예. 근데 그걸 그냥 하나로 타니까 다른 종목의 선수들 타면 빙질이 달라요. 예. 달라지니까 좀 서로 불편한 거죠. 그래서 예전에는 태능에서 컬링 선수들, 쇼트랙 선수들, 피겨, 하키 다 같이 탔어요. 그 정도로 시간도 모자르고 장소도 좀 모자르죠. 그러면 우리 국내 열악한 환경 봐 이제 전미국 네. 갔을 때 아이스링키를 잘 가보니까 우리랑 좀 차이가 났었어요? 아니면 뭐 비슷한 수준입니까? 네, 거기는 이제 보통 뭐 아침부터 오후 5시, 6시까지 선수들 위한 시간이 딱 짜여져 있어요. 모든 선수들의 일정이 끝나면 가족들 와서 타고 모든 게 선수들 위주잖아요. 저 한국에서는 티셔츠 입고 목티 입고 닦여 입고 탔거든요. 그래도 추워서 얼굴이 정말 얼 정도로 그랬는데 온도도 되게 따뜻하니까 선수들 네. 막 아직 민소매 다시 민소매 입고 타고